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발표했고요. 12월 18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00시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참고로 가계약금만 송금한 매수인분들 있죠? 오늘 밤 12시까지 계약금, 그러니까 적어도 매매 금액의 10%를 입금하시면 규제 지역 지정 전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 신문에서 규제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니까요. 국토부에서 다음 주에 규제 지역 지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12월 1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내놓은 건데요. 약 일주일 후인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매번 없다고 이렇게 설명자료를 냈다가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요. 보도 설명자료를 굳이 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오늘 발표한 자료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조정 대상 지역은 36곳,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한 곳이 추가되었어요. 이 발표 전까지 투기 과열 지구가 48개, 조정 대상 지역이 75개였는데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11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읍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해 줬어요. 지정 효과는 내일 00시부터 발생을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파주, 천안 등이 있어요. 그리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동향 부분을 보시면 요 최근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써놨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 주택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외진 매수가 급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나 3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주택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정비사업이 지정되지 않은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요. 예전처럼 1.1% 취득세를 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풍선효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저층 주공 아파트나 재개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빌라 등의 수요가 쏠렸었어요.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고 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서 조만간 어떤 처방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규제를 요리조리 피해서 하는 투자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아요. 당장 내가 구입할 때는 규제 지역이나 규제 대상 물건이 아니라서 매수세가 많이 붙죠. 그리고 사고 나서 수개월 동안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요. 막상 내가 팔려고 할때 규제 지역이나 규제 대상 물건으로 지정이 돼서 투자자가 관심이 없다면요. 팔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자에게 인기가 좋은 물건을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조정대상지역은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지정한다는 얘긴데요. 어, 지정하는 분께서 원하는 대로 많이 오르기 전에 선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원은 본래 기계 제조업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최근 몇년 동안 창원 국가산단에 빈 공장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 초에 지지옥션에서 주최했던 공개 강의에서 이 제조업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창원에 있는 유니시티 물량이 소화되면 창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서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합니다. 부산의 매매가 상승과 창원의 재건축 이슈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규제지역에 지정되더라도 인구가 적은 읍면동 단위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예컨대 인천의 을왕이나 남북 덕교, 무의동 같은 곳, 양주시 백서읍 안성시 미양면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나 미추홀구도 해제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해제는 안 됐습니다. 규제 지역의 지정 효력은 18일 00시부터 발생하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세금과 대출, 그리고 청약에 대한 것들이 규제가 강화되고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게 돼요. 재건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을 매입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출과 청약에 대한 것들이 규제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실거래 기획조사 및 탑동 점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없다운 계약이나 무리해서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지정된 규제 지역을 보시면 왼쪽에 표와 같고요. 지금까지 지정된 것과 합치면 오른쪽 표처럼 투기과열 지구 49개, 조정대상 지역 111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방해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또다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광주나 천안시 동남구까지도 먼저 지정을 해버렸죠.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고 한 지역분들은 매우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 넓어진 만큼 규제 지역 내에서도 다시 차별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비슷한 규제를 받는다면 그냥 수도권은 서울 쪽, 그리고 다른 지역은 중심 지역이 다시 각광을 받게 돼서 좋은 곳의 가격 상승이 또 유발될 겁니다. 현재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된다 이러면 가격 상승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전국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규제 지역을 늘리는 것은요,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규제 지역을 좀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이 표를 잘 캡쳐해 두셨다가 해당 지역 물건을 매입할 때 이런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지정 효과도 다시 한번 써줬는데요. 이미 이렇게 규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신규 지정된 곳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출이나 세금, 정비 사업, 그리고 분양권 등에 대한 규제 사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전체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다운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번째 대책인지 세워보기도 어려운 이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